자, 최근에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의 진대한 기업인 시젠과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자,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네. 두 회사가 이제 지난 24일 날 기술 공유 사업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젠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헬스케어 팀이랑 협력해서 신드롬이 정량 유전자 증폭 검사 기술을 전 세계 기업들과 공유하고 향후에 국제 컨소시엄 같은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참여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4천조 정도 되는 네. 글로벌 시가총 1위 기업인데 네, 네. 자, 우리나라 시젠과 손을 잡은 네. 배경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알아봤더니 이제 MS 글로벌 헬스케어 팀이 진단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좀 주력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치료 못지않게 질병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헬스케어 사업을 좀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MS 같은 경우는 시젠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확장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이제 그 같이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MS가 진단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이랑 협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MS의 자회사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최근에 미국 AI 업체인 페이지라는 곳이랑 협력해서 디지털 병리 네트워크를 출범한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뉘앙스 이미지 공유 네트워크에는 미국에 한 14,000여 개 의료기관이 연결돼 있는데 여기에 병리과 전문의가 디지털 슬라이스에서 진단을 내려주는 그런 페이지의 플랫폼을 서로 결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MS가 이번에 시젠과 손잡은 것도 이런 진단 분야 확장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시젠의 기술 공유 사업의 성장 동력은 전 세계 과학자들을 한데 모으는 네트워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술 공유 사업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이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학자들한테 시젠이 무료로 개발 비용이나 연구소 등을 제공을 하고 여기서 개발이 완료된 시약은 이 시젠의 그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젠의 브랜드를 달고 판매를 하고 시젠은 여기서 나오는 이 마진을 좀 수익으로 인식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시젠은 신드로믹 정량 유전자 증폭 검사, 신드로믹 정량 PCR 기술 이 여기랑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이걸 전세 과학자들한테 현지 맞춤형 제품을 이제 직접 개발하도록 이 인프라를 제공을 한다. 이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젠의 이 진단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자 그러면 시젠의 기술이 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젠이 보유한 신드로믹 PCR 기술 같은 경우는 한 시젠이 20년 동안 연구해서 이제 기술을 집약한 건데요. 이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병원체 하나의 튜브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튜브에서 최대 14개 병원체를 잡아내는 기술인 건데 이 기술을 보유한 곳은 전 세계에서 시젠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좀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알려집니다. 네. 기술 공유 사업은 작년 3월에 출범을 해서 출범 채 1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최대의 과학 학술지 그 네이처를 발행하는 영국의 스프링거 네이처라는 곳이 이 시젠의 기술 공유 사업을 일찌감치 좀 알아보고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젠 같은 경우 지난해 3월에는 이스라엘과 6월에는 스페인의 진단 기업, 현지 1위 기업이거든요. 이곳들이랑 이제 기술 공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등을 맺으면서 이렇게 좀
당시 현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진단기업과 손잡고 또 세계 최대의 학술지를 발행하는 곳과도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술력이 조금 인정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MS가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수를 하거나 또 협력한다 이렇게 손잡은 곳들의 기술력도 보면은 사실상 이제 모두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S가 2021년에 이제 인수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도 전 세계 55만 명 이상의 의사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의사가 이제 컴퓨터에 직접 타자를 입력하지 않고 말만 해도 환자 검사 결과에 접근할 수 있고 의무 기록까지 작성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의료 AI 업체 페이지라는 곳도 이미 여러 암 종류에 대한 50만 개 슬라이드와 10억 개 이상의 이미지로 초기 암 진단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실제로 MS가 이번에 시젠과 협력을 하면서 이 기술 공유 사업에 좀 많이 공감을 했다 이런 후문이 좀 있습니다. 업무 협약 시기에는 MS 글로벌 헬스 및 생명과학 부문 총괄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도 더해서 사진에는 안 찍혔지만 케빈 스콧 MS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 총괄 부사장이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협약식은 지금 미국 본사가 아니라 영국에서 열렸는데 이 총괄 부사장이 미국 본사에서 직접 이 영국까지 날아와서 업무 협약식에 참석을 했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 좀 그냥 보통의 협약식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시즌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협업으로 시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같은데 자, 매출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할 걸로 분석되고 있나요? 네, 기술 공유 사업이 이제 빠르게 진척이 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매출 성장 속도에도 당연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내놓은 올해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10% 수준인데 기술 공유 사업이 이것보다 좀 빠르게 이제 안착을 하면은 매출 성장 속도가 이것보다는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겠습니다. 회사는 올해 그 비코로나 부문에서 제품 매출 상승률이 한 30% 이상 성장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 따르면 2023년 시즌 예상 매출은 3,860억 원, 영업 손실 320억 원인데 올해 적용한 매출 규모는 한 4,040억 원 정도에 달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매출 성장은 10% 정도였는데 이 MS와의 협업으로 30% 이상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